역전 프리킥! 자, 들어갔어요! 백승호 선수의 데뷔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는 전북 현대입니다. 자,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K리그로 와서 첫 번째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김영광 골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만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고요. 전반전 15분 전북 현대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거리가 있었는데. 네, 공을 정말 잘 찼군요. 일단 그 빨려나간 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구석을 뭐 야신돌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구석 쪽으로 높이도 상당히 그 골대 밑을 스치듯이 들어갔기 때문에 키퍼가 지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벽을 세웠는데 벽이 무용지물이었어요. 아, 떨어지는 각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사실 골키퍼인 김현광 선수는 저 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믿음을 가지고 왼쪽은 조금 참 운명이 얇습니다. 지금 경기를 보고 있는 수원 팬들은 백승호 선수가 키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떨까요? 백승호와 양현모 두 사람의 대결 갑니다. 백승호의 슈팅 골! 전북 현대 그리고 주인공은 백승호입니다. 지금은 골키퍼가 뜨는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역으로 찔렀던 네. 백승호 선수의 침착한 PK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 현대가 먼저 한 골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백승호 선수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골을 기록합니다. 백승호 선수가 뭐 코너킥이라든지 전당 미크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으로서 지금 이제 보여준 건데요. 네. 상당히 침착한 마무리였네요. 자, 결국 문선민 선수의 이 돌파. 네. 그렇죠. 경기 시작되기 전부터 문선민 선수의 저 돌파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후반전에 양 팀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이한도 선수가 좀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뒤에서 백승호. 백승호! 들어갔고! 백승호! 와, 과감합니다. 백승호의 득점. 네. 말리고 있네. 보죠. 백승호가 슈팅을 한 장면이 있었고요. 대단한 슈팅이었고 네. 아, 또 앞에 굴절이 되면서 상단으로 네. 꽂히는 결과적으로 꽂히는 그런 슈팅이 됐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각도가 없었지만 또 앞쪽에 수비수가 있었지만 과감한 슈팅을 선택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이창동 선수와 관련된 어떤 상황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고 네. 있는데 백승호의 득점이 나왔고요. 전북 현대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김천 선수는 거의 다 지금 벽을 서고 있고요. 네, 수비 벽을 보고 골키퍼 위치까지 보고 다시 한번 두 선수가 일단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네. 전북의 좋은 기회. 자, 미스리 울렸고 백승호. 백승호! 전반전에 선취골은 백승호 선수의 오른발 뒤에서 나왔습니다.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전북 오른발. 와, 이렇게 그대로 때려버리는군요. 네. 백승호 알고도 못 맞는 그런 슈팅이 네. 제대로 좀 골만에 꽂혀버렸습니다. 자, 이 각도를 어떻게 잤을까요? 아, 분명히 벽을 굉장히 많이 서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벽을 그대로 서 있고 지금 그 위치 자체도 지금 이태 골키퍼도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서 워낙 강한 속도에 볼이 스피드가 붙다 보니까 볼에 대한 속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네. 그대로 실점과 연결을 했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이번엔 스피드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볼만 시선을 딱 두고 이대발 딱 뛰고 그냥 오른발 강하게 그냥 빨래줄 같은 슈팅이 네. 그대로 인천 골만에 꽂혀버렸습니다. 참 이게 뭐 서로의 실싸움인데요. 감아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골키퍼가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워낙 강력한 슈팅이었고 네. 인천 벤치에서는 지금 프리킥 상황이 주어졌을 때 네, 그 장면을 두고 파울의